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담입니다. 네, 오늘 병아리 콩장입니다. 네, 일단 병아리 콩을 준비를 했고요. 요거를 한번 그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물에 불려 놓습니다. 한 6시간 정도 불리고요. 요 불린 물은 버리지 않아요. 요 불린 물로 이제 그 삶아 줄 거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잘 불어졌지요. 자, 이제 우린물은 이제 불린물이죠. 이렇게 이제 받아내고요. 이렇게 노랗게 우러났습니다. 물도. 자, 이제 이렇게 콩은, 병아리 콩은 이렇게 불려졌고요. 자, 이제 압력솥입니다. 휘슬러 압력솥인데요. 여기다가 이제 담고, 콩을 담고요. 이제 그 우린물을 자박하게 넣어줘요.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솔솔. 네, 이제 그 밑간을 살짝만 해주는 거가 되겠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뚜껑을 덮고요. 센 불로 뚜껑을 덮고 이제 센 불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소리가 나면 불을 끕니다. 다른 압력솥도 마찬가지예요. 추소리가 나면 불 끄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큰 솥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. 우린물 좀 냉겨놓은 거 넣고요. 예, 물엿을 넣었어요. 그리고 간장, 외간장, 양조간장이 되겠습니다. 설탕은 그 매실청에서 그 빠진 그 설탕이고요. 네, 재료의 정량은 그 게시글에 별도로 네 있습니다. 네, 취향에 맞게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네, 너무 콩장이라고 해서 짜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. 맛있게 해야 되겠고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을 네 있으면 네 없어도 상관없겠고요. 있으면 위에다가 살짝 두 쪽만 네, 이제 콩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. 네, 이제 뚜껑을 닫고요. 다시 또 센 불에 10분, 다시 또 약불에 10분. 네,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맞추어서 국물이 이렇게 좀 자박하게, 아니 자작하게, 아주 자작하게 조금만 남아있도록, 살짝만 남아있도록 하면은 불을 끕니다. 이미 압력솥에서 이제 콩은 다 익은 거고요. 너무 말랑하게 하면 맛이 없고요. 자, 이제 국물이 요 정도만 남아있게 되면은 두고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. 두고 먹을수록 더 맛이 있어요. 깨 솔솔 뿌려주고요. 네, 아주 맛있고요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마친 시간 되세요.